화장 좀 하고 다녀. 저요? 네. 왜냐면 매력적인 얼굴이거든. 아니 진짜로 그 화장하고 꾸미면 그 이쁘기보다는 매력이 있다. 네. 그런 얼굴이거든. 근데 그렇게 다녀? 화장을 잘 할 줄 몰라요. 배워. 어? 나는 있잖아. 나는 목이 좀 짧아, 솔직히. 네. 그래서 난 목선이 이쁜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 본인은 목선이 되게 이뻐. 감사합니다. 응? 그리고 오늘 본인을 내가 잠을 좀 제대로 볼게. 네. 그, 우리가, 여자가, 여자나 남자나 제일 중요한 게 결혼할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 네. 잠자리라고 생각해. 네. 그치? 네. 근데 네가 수천여도 아니고. 네. 뭐라 그러지? 궁합도 보지도 않고. 네. 왜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때 제가 그 다른 공부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29이라는 그 나이에, 공부하고 막 이제 회사를 잠깐 그만두고 다른 공부를 했었거든요. 내가 말 작게 하자. 네. 왜 그러냐면 중요한 포인트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 남자 아니 다른 내가 이야기할게. 남자를 못 만날 거. 왜 그러냐면 사람은 되게 착한 사람을 만났어. 네. 대한민국에서 고집이 조금 세다 뿐이고 뭐 고집 없는 남자 어디 있어? 근데 약간 말하자면 좀 자기 밖에 좀 모르는 사람 플러스 착한 건 사실이야. 가정밖에 모르는 건 사실이야. 근데 말하자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그냥 고식한 사람. 네. 뭐 팥심은 팥나야 되고 콩심은 콩나야 돼. 네. 근데 본인은 본인을 너무 모르는 거야. 본인이 본인을 너무 몰랐다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젊었을 때 남자란 단어를 알고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당신은 젊었을 때 남자란 단어 몰랐어. 아, 솔직히 이야기하자. 몰랐다고. 그렇지? 근데 신랑이랑 잠자리를 했는데 결혼해서 한참 그 나이면 아까 20대 뭐 29에 결혼했다 그랬잖아. 뭐 혈기왕성한 나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 말을 해야 될지도 해야도 될지 모르겠지만 신랑 고추가 이렇게 크게 보이지가 않아. 그렇지? 이게 뭐 이 정도밖에 안 보여. 그리고 나는 이제 시작인데 신랑 끝났어. 그렇지? 오늘 지금 아마 얘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그러는 뒤후자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매번 그래. 그리고 잠자리를 여자가 나 해줘. 정말을 본인을 여자로 봐야 되는데 여자로 보이지 않고 그냥 내 그냥 와이프 밥하고 회사 다니고 그런 와이프밖에 안 본다는 거지. 근데 잠자리가 되게 부부간에 중요하거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신랑하고 잠자리가 아마 뜨문뜨문 시작하면서 한 43부터는 아마 잠자리가 거짓 없었을 거야. 없었을 거야. 그치? 근데 여자로서는 참 있잖아. 비가 안 들고 비참할 것 같아. 그냥 내 남편이 술이라도 먹고 나 좀 건드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내가 옷이라도 벗고 가슴이라 그러지. 가슴을 내 신랑한테 슬포시 이렇게 해줘도 흥분돼서 신랑이 나를 좀 건드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그치? 근데 아우 귀찮아요. 근데 그 여자로서 되게 자존심 상할 것 같아. 그것 때문에 헤어지자고 제가 말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유 돼. 이혼 사유 돼. 근데 진짜 이혼 사유 돼. 왜? 나는 너무 진짜 점을 보면서 무조건 나 혼내지는 않아. 당신이 잘했다고 하지는 않아. 뭐 끝 마무리다. 뭐 어떻게 공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신랑한테 너무 안 해주다 보니까 나도 그립거든. 그러다 보니까 혹시 물어볼게. 술자리에서 남자 한번 만난 적 있냐? 작년, 재작년에. 그치? 좀 약간 얼굴이 각졌냐? 좀 약간 키가 크냐? 약간 똥똥하냐? 그치? 완전 뚱뚱하지 않지만 그 중간에 정도 뚱뚱한 키지. 매너가 참 좋았거든. 그리고 눈이 좀 부리부리했지. 그 사람 눈. 그렇게. 근데 이 사람 성격이 장난 아닌 사람이었거든. 근데 왜 그때 술 마시면서 그냥 그 사람의 달콤한 말에 빠졌었어. 그치? 말에 빠져서 그냥 그 사람하고 순간 애인이 돼버린 거야. 순간 애인이 돼버리면서 그 사람하고 잠자리를 하면서 내가 그 남자의 맛을 느꼈던 것 같아. 아닌가?
맞아요. 그치?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그래. 지금 내가 느끼거든. 잠자리를 못한 사람도 아니고 잠자리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은 느껴져. 네. 그치? 근데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잘했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왜 그랬냐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참 그러네요. 어쨌든 신랑이 안 해줬으니까 지금도 여자한테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근데 잘했다고는 안 해. 그러나 신랑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말은 하고 싶어. 신랑한테도. 근데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신랑하고 나랑 완전 그 신랑이 알았지? 네. 어떻게 알았어? 근데 이상하게 있잖아. 이것을 신랑이 미행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새끼가 신랑한테 꼰질렀지. 네. 비겁한 새끼네. 제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그 제 핸드폰에 있는 번호를 외우고 있었나 봐요. 그 사람한테 같이 찍은 사진, 문자 이런 것들을 다 보내가지고. 그리고 왜 그 사람이 뻑하면 손찍음을 해? 네. 그렇게 오래 만난 게 보이지는 않거든. 네. 1년 만났냐? 6개월 정도 만났어요. 6개월? 네. 1년 좀 안 되네. 네. 근데 그 사람은 완전히 니를 갖다가 손아귀에 넣고 네. 너를 여자 취급한 게 아니라 돈 취급했네. 맞은 것만. 네, 맞습니다. 돈 취급했지? 네. 돈 갖고 협박했냐? 돈 갖고 협박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제가 뭐 헤어지자고 하거나 이러면은 손아귀에서 안 놔줬어요. 그래? 네. 근데 자꾸 돈이란 단어도 있잖아. 자꾸 생각이 나는 이유는 뭘까? 근데 돈을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냥 벗어나기 빨리 벗어나기 다행이다. 한 2, 3년 지났으면 분명히 이 사람은 네. 논팽이거든. 응?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너는 더 지나갔다면 진짜 너는 철장 신세, 감옥 신세. 뭐 교도소 네. 간다는 뜻이 아니라 네. 그 사람한테 네. 만큼은 그래서 내 신랑한테 가고 싶어도 정말 못 가는 신세가 돼버릴 뻔했는데 네. 지금부터 지갑했네. 그 사람이 잘 끊어줬네. 어떻게 보면 네. 그 새끼가 그냥 너 엿먹어보라고 네 신랑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받아줄 줄 알고 네. 그냥 이혼시키려고 마음먹고 네. 작정하고 꼰질린 거지. 네. 그치? 그리고 제가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데 돈이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땅 보러 다니고 좀 이제 돈하고 연관이 네. 됐다고 했잖아. 네.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항상 자문구하고 제가 이렇게 해줬는데 아파트 사고 그랬거든요. 그거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마무리 돼서 잘 끝났어. 근데 너네 신랑 상처는 어떻게 할래? 그게 그래서 선생님께 그런 거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풀어줄 수 있을지 여자로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착한 사람인 건 제가 아니까 어떻게 좀 잘해 어떻게 해야 잘 지낼 수 있을지 그냥 여쭤보고 싶어서 그냥 올해만 잘 넘겨 올해만? 올해만 잘 넘기면 한 내년 3월달, 4월달에 그때부터는 신랑의 마음을 자기가 조금 고지식한 사람이라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자기도 잘못했네 그런 생각이 들 거야. 그러니까 큰 소리 치지 말고 올해만 잘 연겨. 네. 이혼수는 없어. 이혼수 없어. 이혼수는 없으니까 이혼은 안 할 거야. 그러나 니한테 잘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네. 내가 근다고 해서 신랑한테 잘했다고 말할 수도 없어. 네. 신랑도 니한테 그렇게 하게끔 만든 신랑도 죄인이야. 같이 전보러 왔다라면 내가 신랑한테 한마디 했을 거야. 너는 뭘 잘했다고 네 와이프한테 뭐라 그래 했을 거고 근다고 네가 잘했다는 뜻은 아니야. 네. 뭐 말인지 알지? 네. 근데 앞으로 신랑은 너한테 더 안 다가올 건데 너는 어떻게 할래? 근데 네 몸이 원하고 있다고. 네 몸이 그 창피한 게 아니야. 나도 옛날에 그렇게 창피한 줄 알았는데 전보다 그 사람을 싫었을 때 아 그럴 수 있구나 이럴 수 있구나 그렇게 되더라고. 네. 너는 몸은 지금 활기찬 20대 같아. 네 몸이 네. 그렇다고. 뭐 말인지 알지? 네. 하루에 20분 하자면 할 것 같아. 네. 그치? 아, 창피한 게 아니야. 왜 그래? 근데 신랑이 좀 해주면 되는데 신랑은 하다가 깔짝깔짝 하다고 나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신랑 끝났대. 그러니까는 미치는 거야 너. 네 마음은.
응? 키워줬으면 좋겠고, 조금, 뭐, 우리가 오르가즘이라 네. 그러냐, 뭐냐. 애모라 그래야 되지. 네. 신랑 그것도 몰라. 예. 네. 그냥 못 벗겨놓고 무조건 하고 끝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네가 새로운 사람을, 내 신랑 걸 아닌 다른 사람을 맛을 봤단 말이지, 이제. 응? 사람은 괘씸하지만, 넌 또 다른 남자 찾아갈 건데, 너 어떻게 할래? 어? 너는 네가 신랑한테 불명이 잘못한 줄 알아. 근데, 니네 신랑하고 너는 속궁합이 전혀 안 맞아. 응? 아까 신랑 거 이만하다고 했잖아. 근데 또 하다 보면 신랑이 죽어버려. 긴급만 대답해. 그치? 네. 거기 까딱까딱 들이란 뜻이지. 네. 신랑께 보인다고, 나한테. 어? 그러면 네가 네 신랑한테 정력제를 먹이든지. 어? 먹는다고 좋아질까요? 정력제를 여자들이 그래서 먹인 거 아닐까, 자기 신랑한테? 근데 너는 신랑은 그런 자체에 관심이 없어. 정육제를 먹여서 내가 우리 와이프를 잘해줘야 돼서 뭐 내가 지가 뭐 자기가 그런 걸 싫어하니까 내 와이프도 네. 뭐 싫어하겠구나. 그러니까 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해주겠냐? 안 해주겠지. 어? 제 팔자는 그런 걸까요? 근데 아니 네 팔자가 그런 게 아니라 너는 향후에 또 왜 그러냐면 술 먹으면 너도 모르게 남자를 따라가. 또 그럴 일이 또 있어. 그럴 것 같아요. 응?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러라 저러란 말을 못해. 그리고 신랑하고 너는 그만 안 맞는 게 아니야. 속 정도 안 맞아. 저기 겉궁합도 안 맞고, 아니 속궁합도 안 맞고, 겉궁합 두 개도 안 맞아. 두 개도 안 맞아. 그러면 너는 오직 애기만 보고 살아야 돼. 자식만 보고 살아야 된다고. 네. 응? 그럴 자신 있으면 살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애기한테 너네 엄마 한양년이다. 그런 소리 듣게 해주지 마. 애기한테는 큰 상처잖아. 네. 나는 너가 너 여자로서 너 아까 그랬잖아. 네가 잘났다고 네. 하진 않다고. 너 네 신랑이 잘났다고 하진 않아. 네. 그러나 애들한테는 내 엄마가 그랬대. 애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 네. 내 엄마가 그랬대. 그럼 애들도 같이 기가 죽는다는 소리 좀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택은 네 저기에 있어. 그러나 아직은 이혼수가 안 비쳐. 그러나 너는 분명히 다른 남자를 또 찾아갈 것이라는 뜻이지. 그리고 네가 또 쎄. 그런 면에서 그건 그 뭐라 그러지? 여자치고 밝힌 여자가 있고 뭐 싫어하는 여자가 그건 인정하잖아. 네. 어. 근데 신랑이 안 해주면은 진짜 그거 불쌍하네. 어? 이거 불쌍하다고. 그래서 나는 정답을 못 내리겠다. 왜냐면 신랑한테 빌어서 사는 건 좋아. 사는 거 좋은데, 빌고 사는 건 좋은데, 너는 평생 그 신랑이 그걸로 너를 씹어 댈 것이고, 평생 너한테 이제 더 또 안 해줄 건데, 아예 안 해줬지만 더 안 해줄 건데. 그럼 너는 그 신랑, 너는 네 마음을 신랑 용서할 수 있냐? 내가 한번 물어볼게. 반대로. 신랑이 만약에 그랬다면? 아니. 아, 이런. 이런 가정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다면 너는 신랑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너는? 어? 나 신랑이 해주면서 니한테 그랬다면 이 미친년아 너 왜 실수를 했어 이 미친년아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너는 옥녀야 솔직히 옥녀라 그래야 되지 옥녀 그 사주를 갖고 있고 신랑은 그냥 축 늘어진 사주를 가지고 있어 근데 옥녀가 어떻게 예? 그 저기로 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어떻게 보면 고마운 거야 어? 네. 어? 근데 앞으로 신랑 계속 이럴 텐데 너 어떻게 할 거냐고 응? 너는 앞으로 또 바람을 또 피울 건데 내가 말할게. 너 웬만한 사람 갖고 많이 못 느껴. 아니, 괜찮아. 그치? 네. 맞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답을 못 내리는 거야. 많은 분들이 답을 내려주세요. 댓글에. 욕은 하시지 마시고요. 만약에 신랑을 만나서 신랑이 안 해줬, 지금부터 뭐 신랑이 많이 해줘봤자 10번 해줬냐? 그 정도밖에 안 된 거 같아. 그치? 결혼해서. 29에 결혼해서. 29 결혼해서 마흔 후반이 됐어. 10분밖에 안 해줬어. 근데 이분 사주는 웅녀의 사주를 가지고 있어. 잠자리를 되게 좋아해. 하루에 아까 말했잖아. 20분에도 걷더니 나갈 수 있는 여자라고. 근데 신랑은 딱 결혼해서 7번 해줬는데 많이 참은 건가요? 어떻게 한 건가요? 댓글에 여러분이 좀 댓글에 답을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참 말하기가 그러네요. 끝. 그치?